3절에 보시면은 이제 고용인, 이 고용인도 꼭 시험 문제 갖고 하나 정도는 꼭 매년 나오겠습니다. 그럼 이제 먼저 제목만 한번 쭉 보고, 그 다음 이제 옆에 내용들을 한번 간단하게 봐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금방 보셨던 이제 업무가, 이제 아까 법인의 겸업, 우리 했었던 거 이제 공인중개사도 부칙도 경매 빼놓고는 할 수가 있습니다. 부칙은 다섯 개만. 아까 경매 빼놓고 나머지는 할 수가 있고, 그다음 공인중개사는 여섯 개를 법인만 하는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인은 까탈스러우니까 법인은 딱 정해놓고 그것만 해라. 14조만 해라. 저 앞쪽에서 등록에서 좀 봤을 겁니다. 가로 1번에 나와 있네요.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법인은 14조, 중개업하고 겸업 6개인데, 그것만, 좀 아주 까탈스럽게 그것만 해. 라고 해서 영야라고 했습니다. 근데 법인보다는 공인중개사가 훨씬 넓습니다. 이거 외에도 다른 업무도 할수 얼마든지 있습니다. 뭐 심하면 뭐 로또 복권도 팔고 담배도 팔고, 그다음에 뭐 아예 그냥 카페까지 같이 해서 하는 경우도 정말 있다고 했습니다. 개인 사업도 가능합니다. 업무만 주도할 수 있으면 개입니다. 회사만 다니지 말아라.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다른 법률은 겸업을 하기가 아예 어렵습니다. 아까 이제 특수한 법인이라고 해서 농협, 뭐 농협에서 그냥 농지 외에는 하기는 아예 어렵습니다. 그럼 나머지 겸업은 아까 여기서 보셨던 겸업 6개는 뭐 특수한 법인들은 아예 못합니다. 농협, 산림조합 이런 쪽은 못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거 거의 안 물어보니까 하여튼 공인중개사, 그다음에 법인, 그다음 부칙이 할수 있는 업무가 뭐냐, 이것만 기억을 잘 해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아래쪽에 그 밖에 업무라고 했을 때, 만약에 법인에서 저 겸업하고 6개 외에 나머지를 하게 되면 등록 기준 미달 또는 등록 취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겸업제한 위반으로. 이 정도로 등록 취소되면 3년 동안, 상대적이니까 여기는 이제 봐줄 수도 있는데, 여기는 3년 동안 등록 취소하면 영업을 못 합니다. 그 정도로 아주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 이제 다른 법률은 아까 이제 중개업 외에 겸업은 아예 할수 없다.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 우리 개인들은 아까 보셨던 경쟁 직업인데 겸업 외에도 다른 직업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건축사, 법무사, 그리고 회계사 자격증 있는 사람은 공인중개사를 이렇게 같이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특히 이제 법무사하고 공인중개사랑 같이 하신 분 가끔씩 보게 되면 자격증 두개다 따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등재하니까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에 뭐 경비원하고 할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은 뭐 크게 뭐 문제서 안 물어볼 정도니까 그 정도 보시고요. 그다음 이제 5번. 자, 99페이지에서 이제 사무소 전용인데, 법인은 아마 전적으로 사무소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중개사무소 외에 다른 용도로는 쓰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개인들은 다른 용도로 뭐 써도 여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좀 넓다 이러셔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우리 고용인의 이제 업무 범위,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 시험 문제는 하나. 자, 뒤에 이제 언제 신고한다, 그리고 책임이 세 개. 여기가 꼭 매년 하나가 나옵니다. 여기도 이제 간단하게 또 안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아까 가로 1번에 이제 앞에 우리 중개 보존하고 소속 공인주사가 업무를 어떻게 한다, 앞에서 봤었고요. 우리 중개 보존은 보조. 자격증 없으니까 수행 못하고 확인 설명서 안 되고 거리 계약서도 안 되고 그냥 간단하게 운전만 해주고 안내만 해주고 그냥 와야 됩니다. 한마디도 거들지 말고. 막 실무 가게 되면은 막 중개보조인이 막 설명하고 있는데 큰일 날 일입니다. 문제가 되고요. 위반입니다. 근데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증 있으니까 다할 수가 있습니다. 업무 수행까지도 가능하다라고 기원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구분해 놨습니다. 가로 2번에. 범위는 좀 넓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업무 수행, 확인 설명, 거래 계약서 작성, 모두 다. 그러니까 이제 인장 등록합니다. 모두 다할수 있다. 라고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 근데 중개 보조는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현장으로만 안내하고. 그다음에 사무실 정리 정도만 하고, 이제 막 커피 타고 청소만 하고, 자, 이 정도만 할수 있는 거지 절대로 확인 설명이나 거래 계약서 작성, 막 자격증 없는 사람이 막 계약서를 쓰는데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격증은 벽에다 걸어놓으니까 자격증 있다 없다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신고 들어가니까, 신고 들어가면 포상금 50만 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그거 이제 구분을 해놨습니다. 왼쪽 소속 공인중개사,
그다음에 거기 이제 업무 범위 딱 그리고 이제 법률상의 의무라고 돼 있는데 거기 보시게 되면 아주 여러 가지 업무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사장님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중개 보조는 할 일이 아예 없어 갖고 인장 등록도 안 되고 거래 신고도 안 되고 할 만한 일이 정말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 자체도 아예 다릅니다. 소속 공인주사는 실무 교일 4일. 아주 빡세게. 그 다음에 2년마다 주기적으로 연수교육을 16시간 정도, 이틀 정도 빡세게 받아야 됩니다. 근데 중개보조는 3시간에서 4시간, 잠깐 정말 졸다가 보면 끝난다는 직무교육. 저 뒤에서 이제 교육을 다 배우게 됩니다. 이제 가정, 이 정도로 간단하게 배우고요. 그 다음 이제 가로 세 번째,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 문제. 언제 신고할까요?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 종업원을 고용했거나 그 다음에 고용관계가 종료 그런 소리가 끝나서 나갔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고용신고 우리 고용신고 고용했네요 라는 신고가 바로 고용신고입니다. 이게 업무정지를 받으니까 반드시 꼭 우리 사장님은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업무 개시 전에는 자, 약간 굵게 쏘는 업무 개시 전 반드시 정말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하면 나중에 업무 정지 당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 기업번에서는 한 세 번째 줄에 오게 되면 전자문서 인터넷으로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고는 안 물어보는데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냐고 가능합니다. 안 가고 정부 24로 얼마든지 누구누구 고용했다. 거기다 서식 뭐 입력해서 보내면 됩니다.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어느 시 어느 구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 모두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정부 24시계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자문서가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전자문서 가능하다. 시험 문제 바로 나왔습니다. 24회 정도에. 바로 자, 전자문서에서도 가능. 자, 기억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뭐 니은번이나 이제 요로 디귿번 정도에서는 저기 시군구청에서 알아서 할 건데 격리사 있는지 확인. 실무교육, 직무교육 받았는지 확인. 이런 절차를 거치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 소속 공인주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이제 내지 않습니다. 유저에 오니까. 자격증 교부를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자, 계획입니다. 그 다음 이제 101페이지에서 이제 자, 1번에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도 종료. 자, 종료에 따른 신고도 반드시 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종료 신고는 언제 하냐. 자, 거기가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자, 우리 박스 아래쪽을 볼까요? 아까 이제 업무 계시죠? 들어왔다 신고는 업무 계시죠? 근데 나갔다 신고가 바로 아닙니다, 바로. 왜냐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저 종료일로부터 얼마냐고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내봤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업무 정지 당하니까 알아라. 그런 것 같습니다. 나 먼저 고용 관계 종료. 관계가 끝났다. 자, 그럼 이제 나갔다. 옛날에 해고라고 했는데 해고 말고 자발적으로 나갈 수도 있으니까 언제 끝났냐고. 그러면 고용관계 종료일로부터 얼마? 열흘. 자, 열흘 이내. 정말 열심히 생각하다가 우리 사장님은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생각하다가 종업원도 다시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딱 일주일. 그럼 아주 애매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월요일날 나갔다가 월요일날 정도 되면 한 일주일 쉬어보면 이제 나중에 괜히 그냥 나갔네 해서 다시 들어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7일마다 이러면 신고하고 또 신고하고 아주 골치 아플 거니까 좀 보고 그러니까 열흘 한 열심히 보다가 이제 열흘 정도 되면 이제 안 들어올 거예요. 이라고서 열흘 이내 법도 다 생각이 있을 겁니다. 요거 열흘이 아주 중요하니까 열흘 꼭 동그라미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는 그냥 너무 엉뚱하게 30일도 내봤습니다. 근데 딱 7일. 그러니까 지체 없이 이러면 거기가 정말 헷갈립니다. 열흘이다. 열흘이다. 꼭 기억해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우리 교재 한 여기쯤에서 봤다라고 그 숫자만큼은 꼭 기억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네 번째가 고용인의 고용 제한인데 자, 고용하지 말아라. 결격사유 있는 사람. 우리 저 앞에서 봤네요. 미성년자 아니면 파산자. 근데 파산자는 표가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 조회해 보셔야 됩니다. 법원에 다 등록이 돼 있고 할 거니까 조회하게 되면 저 사람 파산자네. 고용하시면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예 고용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교도소 갔다가 금방 나오신 분 3년이 지나야 됩니다. 우리 이쪽에서 다 봤을 거니까요. 결격사 12개에 해당되는 사람을 고용하면은 여기도 업무정지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다 조회해봐봐. 나중에 이제 정보통이 받아서 저 시공구청에 다 물어보면 문제 있네요 없네요 다 알려줍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뒤로 한번 넘겨보시면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고용 신고서, 그다음에 나갔다 신고서. 그러니까 우리 전자문서도 딱 이런 서식 유사하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이 서식과 좀 다르게 좀 편하게 이제 저기 이제 등록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게 바로 서식.
자, 서울시 보시게 되면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을 하게 되면 저기 갈매기 모양으로 고용했다고 하면 저 꼭대기에 이제 가로로 돼 있는데 거기다가 갈매기 모양으로 체크 나갔다 신고는 두 번째. 그리고 같이 할 수도 있을 건데 소속 공인주사가 인장 등록하네요 라고 하게 되면 거기도 체크하고 해서 요거 이제 바로 여기 이제 접수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 뭐 내용들은 쭉 한번 봐주시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가끔씩 여기 이제 고용 신고서나 종료 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이런 서식도 가끔씩은 요즘 물어보면서 약간 좀 긴장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서식에 뭐가 있나. 그럼 이제 신고인도 있을 거고, 개업공사 종별도 있을 거고, 아까 법인도 있고, 공인주사 있고, 저 서러운 부칙. 부칙에 규정된 개업공사에도 있고, 업무 지역이 좀 좁은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는 어떻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고용인은 인적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자, 내용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뭐 고용하는 이유, 이런 것들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이제 요 책임이 여기 이제 횟수로 보면은 이제 아래도 조금 좀 돼 있긴 한데 여기도 이제 상당히 좀 많이 나온 게 바로 업무상 행위에 대한 책임.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가장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다음에 세계 책임 자기운을 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 1번을 볼까 고용인 우리가 고용했을 때 사장님이 책임을 좀 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책임 때문에 상당히 골치 아픕니다. 자, 먼저 가로 1번에 한번 내용 보실까요? 개업 공인주사가 고용했던 소속 공인중개사 그리고 중개보전에 근데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자, 약간 굵게 써놨는데 우리 시험 문제가 모든 행위를 책임진다. 아니다. 모든 행위 말고 그러니까 사무소 안에서 벌어진 일이지 사무소 바깥에서 벌어진 일 여기는 책임 아예 없습니다. 사무소 바깥에서는 우리 책임은 아니고 그입니다. 그것까지 어떻게 책임지겠냐고 그입니다. 너무 가혹하니까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고용했던 개업 공인사 행위로 뭐한다? 본다. 여기다 추정한다 또 이렇게도 내봤습니다. 정말 추정한다 이런 얘기는 저기 민법에서 물어봐야 되는데 법령에서 물어봐가지고 상당히 황당했다고 할 정도로 법령에서도 뭐 추정 아니고 본다. 본다면 간주다 보니까 깨지질 않습니다. 번복이 안 됩니다. 책임져 그럼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업무상의로 범위가 좀 좁은데 모든 행위는 아닌데 꼼짝 못하게 본다 그래놨네. 요 두 군데가 포인트. 뭐 내면은 꼭 여기서 냈었지 다른 데서 아예 안 냈었습니다. 뭐 업무상인데 뭐든 본다인데 추정. 이렇게만 생각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가로 2번은 우리 판례가 이제 조금 나와서 이제 간단하게 소개해 놨는데 여기는 뭐 크게 볼 건 없습니다. 근데 그 업무상이 상당한 어느 정도 관련만 있으면 다 책임지래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한테 좀 가혹하다는 게 우리 종업원이 계약금을 가지고 달아놨습니다. 막 1,000만 원. 사무소 비우니까 그랬을 겁니다. 달아놨는데 그 가지고 달아난 게 우리 사장님의 책임이래요. 그 책임 다 졌습니다. 야, 이 정도니까 정말 문단속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조금 돈에 관해서 좀 불량기가 있다 그러면 고용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주 골치 아플 수가 있습니다. 자꾸 돈이 쪼달리는 것 같대 그러면 꼭 사고를 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로 우리 책임이라고 하니까 사장님의 책임이라고 하니까 좀 범위가 넓다. 말이 업무상이지 사무소 내에서 벌어지니까 업무상 맞아 이런 것 같습니다. 심하면 다방으로 나오라고 해서 매도매수를 나오라고 해서 거기서 돈을 받고 사장님 아예 돈 받은지도 모르게 가지고 달아난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보셔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자, 네 번째가 이제 여기서가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중요합니다. 이제 가로 1번부터 밥상 3개, 민사, 그 다음에 형사, 행정책임. 자, 여기 문장도 꼭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내용 전부를 꼭 시험 문제 내는데, 자, 먼저, 자, 가로 1번을 볼까요? 민사. 자, 거기서 이제 손해배상 책임은 우리 종업원이 손을 입혀놨습니다. 1,000만 원. 깨먹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종업원도 1,000만 원, 우리도 1,000만 원. 둘 똑같이 책임지는 걸 연대라고 합니다. 근데 동그라미 1번의 제목이죠. 무과실.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무과실 책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이제 부진정. 자, 진정하지 않는다는 부진정 연대 책임. 이라고 해서 이제 진정하지 않는 정말 연대 책임을 또 져야 되니까 여기도 이제 상당하게 그러면 꼼짝 못합니다. 1,000만 원 책임지세요. 근데 우리한테 먼저 책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책임질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진정한 연대 책임은 뭐 주채무자 그다음에 부수적인 채무자 나눌 수도 있을 건데 여기는 그걸 나누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모두에게도 두 사람 모두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는 한쪽 선택도 가능하고 모두에게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요 진정보다도 부진정 연대 채무가 상당히 더 무겁습니다. 아주 꼼짝 못하게 할 거니까 기다려 이런 것 같습니다. 기업번 니은번까지는 자세히 안 봐도 자 문장만 약간만 이해가 되면 아, 일단 무겁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구상권은 물어주고 나중에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뭐 구상권이 안 된다고 말이 안 될 건데 대신 물었으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회사가 잘하잖아요. 나중에 물어주고 나서 네, 쳐들어옵니다. 돈 내놔. 이럴 겁니다. 그게 이제 구상권. 하나 그건 가능해. 그입니다. 근데 종업원이 돈 없으면 배를 찔 수도 없고 어떡할 거요. 결국엔 우리가 못 받지.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문단속 잘하라고. 그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이제 형사 책임을 보실까요? 형사. 여기 아주 예외가 많다 보니까요. 우리 문장에서는 요놈이 아주 또 단골입니다. 겨누셔야 됩니다. 먼저 양벌, 둘을 나란히 벌한다. 문장이 다릅니다. 아까 민사는 연대, 근데 형사는 양벌, 둘을 나란히 벌할 거요. 그 소리입니다. 먼저 거기 이제 우리 법전에 나온 조문 마지막 조문 50조. 먼저 고용인의 중개업무와 관련해서 개업공사인,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이나 다 들어간다고. 그 다음에 개업공사가 고용했던 고용인,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 정말 다 들어갔죠. 임원, 사원,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 자, 중개업무에 관해서 징역이나 벌금 48조의 3학년 3반, 49조의 1학년 1반. 요거 이제 표현을 좀 써놨고, 그 다음 이제 요 벌금에 해당되는 규정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하면은 여기 나오죠. 둘, 행위자를 벌한 후에 행위자는 종업원. 그러니까 지금 네 번째 줄 딱 중간에 한 명 나왔다. 그 옆에 또 위에, 그러니까 양, 둘을 나. 야, 뭐 쌍벌 그러면 좀 이상할 거니까 개업공사에 대해서도 같은 조에 그러니까 이렇게 두 명이잖아요. 행위자하고 개업공사 두 명 둘을 나란히 벌한다. 그러니까 양벌 그 얘기입니다. 대해서도 같은 조에 규정된 뭐를 벌금형을 간다. 문장은 상당히 좀 긴데 하여튼 여기는 벌금. 종업원한테는 징역벌금 둘 다 때릴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 개업공사는 징역까지는 안 때리겠죠. 행위를 안 한 거니까 벌금 되는 것도 억울한데. 기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벌금을 얻어맞아도 여기서 등록 취소가 안 되고 또 벌금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외가 많다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보실까요? 이제 여기서부터 다만 예외입니다. 개업공사가 위반행위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나 할 만 다 했다. 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또 때리면 진짜 너무 가혹하지. 자,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자, 두 개 동시입니다.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이렇게 동시에 다 입증을 하면은 자, 그렇지 않다는 소리가 벌금 없다. 원래 벌금이 있는데 상당한 주의를 했네요. 그리고 관리를 게을리하지 않았네요. 라고 입증이 되면은 벌금이 있다 없다? 없다. 정말 여기만큼은 면제를 시켜줘야 될 거라는 겁니다. 없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뒤에는 다시 풀어놓은 거고요. 그다음 만약에 벌금을 냈다고 해도 우리 300만 원 이상이면 등록 취소 된다. 근데 등록 취소 안 된다고 합니다. 너무 가혹하지. 옆에 또 나오죠. 고용인의 행위로 개업공사가 300만 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벌금을 납부해도 등록 취소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 이제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뭐 예전에는 이제 뭐 300만 원 금액 상관은 없었는데 요즘 이제 뭐 3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여기는 뭐가 자, 등록 취소는 안 된다. 금액 상관없이 등록 취소 안 돼. 종업 때문에 받은 거니까 그것만큼은 등록 취소 안 한다. 3년 동안 영 못하는 거 너무 가혹하니까 그거는 빼줄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밥상 세 번째입니다. 대위. 근데 이 대위가 우리한테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만 등록 취소 업무 정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금쟁이 그리고 이중 소소.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겁니다. 자, 먼저 동그라미 1번에 나오고요. 이중 소소. 그다음에 금지 행위. 이런 걸로 이제 책임을 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문단속 잘못하니까 그렇지. 이렇게 봅니다. 자, 그 옆에 이제 우리 업무상 행위로 우리 개업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줄 수가 있는데 정말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가 근데 너무 억울하다는 게 등록 취소되면 3년 동안 영업 못합니다. 저 이중소속은 절대적입니다. 무조건 등록 취소에. 그리고 업무 정지. 자, 금쟁이 이제 상대적이니까 업무 정지도 내려질 건데 문 닫고. 근데 이게 별표도 6개월이니까 6개월은 무조건 문을 닫아야 됩니다. 종업원 때문에 이 정도로 문제가 되니까 밥상 3개나 차려놓고 책임져라 요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행정 책임에서는 저 문장 거의 안 내보다시피 했는데 하여튼 문제가 되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자 여기서 이제 개업공사한테 벌금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이제 여기는 자격취소 여기 자격취소는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개업공사는 가해지기 좀 어렵고 기원하셔야 됩니다. 자, 벌금형만 가해지고, 오케이입니다. 그 다음 이제 105페이지에서 양도되어. 사무소로 아예 신경을 안 쓰네요. 자, 그러면 양도되어에. 소속은 괜찮을 겁니다. 업무수행할 수 있으니까. 근데 중개보전이 막혀서 쓴다. 그러면 그거는 양도되어에도 해당합니다. 그거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거기 핵심 체크에서 그 뭐, 그도 뭐, 판례 같은 거 두 개, 요건 크게 뭐 신경은 안 써도 괜찮습니다. 밥상 세 개만. 다시 설명 드릴 겁니다.
아, 그럼 이제 거기 밥상 세개 이제 정리해 놨는데, 고용인 한번 잘 볼까? 고용인이 손해를 입혀놨네. 그럼 손해배상 해야 되겠죠? 그럼 2천만 원 깨먹었네. 그러면 개업공사도 똑같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 이제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완전 똑같습니다. 손해배상 똑같이 책임져라. 연대. 그리고 물어주고 돈 받아라 구상권만 행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과실 책임으로 책임도 져야 되고, 그다음에 형사로 와볼까요? 우리 종업원은 징역 벌금을 다 받을 수 있는데 위아래. 근데 우리 사장님 보고 징역? 징역사 하라. 그럼 너무 가혹하죠. 우리가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벌금만 내라. 그럼 둘을 나란히 벌했네. 이러니까 양벌. 근데 벌금 없다는 소리가, 이제 벌금은 아까 상당한 줄을 했을 때 관리를 소홀히 안 했을 때 벌금 없다. 거기 벌금 X네요. 근데 벌금은 정말 구상권이 아닙니다. 대신 내준 게 아니니까. 아까 규정으로 얻어맞은 거니까 구상권 아니고 게임입니다. 그다음에 고용인 때문에 벌금을 선고받고 벌금을 냈다고 하더라도 등록 취소는 된다 안 된다? 종업원 때문인데 안 된다.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벌금, 정말 벌금에는 예외가 아주 많다. 그다음 이제 행정처분에 와보시면 등록 취소, 그다음에 업무정지, 종업원은 당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이제 소속 공인주사는 자기 이제 자격정지 7개 해당되면은 겹치는 게 있으니까 자격정지 될수 있을 건데, 하여튼 아무 소리 안 하면은 고용인은 행정처분 없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옆에 보시면은 우리 개업공사가 등록취소나 업무정지를 대신 저기 종업원 자리에 앉혀놓고 대신 얻어맞습니다. 대위 이런 책임을 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내용은 상당히 좀 많은데, 이제 꼭 시험 문제가 하나 정도 나오니까 한번 간단하게 한번 이제 정리도 한번 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뭐 내용들은 좀 간단한데 딱 100페이지 정도의 내용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100페이지에서 여기 이제 고용인, 이 고용인에 대한, 고용인, 우리가 고용을 할 수밖에 없을 건데 고용인에 대해서는 책임을 좀 지세요 라고 해서 이제 고용인에 대한 책임, 신고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밥상 세 개나 차려놓고 책임져라 막 그러기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먼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들어왔다 신고, 고용 신고. 종료 신고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고용했네요, 고용 신고. 그럼 저기 시군구청에 가셔서 고용했다고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등록 신청 때도 가능하긴 했었는데 업무 개시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근데 요즘에 우리 시험 문제가 뭐 개시 후 즉시 그래도 안 됩니다. 개시 전에 먼저 해야 됩니다. 사전이라고, 사전이라고 전에 먼저 신고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하면 업무정지다. 뭐 제재도 거의 안 물어봤는데 업무정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업무 개시하기 전에, 종업원이 업무 시작하기 전에 먼저 신고하시라고. 홍길동이 고용했습니다. 이런 소리입니다. 두 번째, 나갔네. 그입니다. 그러면 고용관계 종료. 옛날에 이걸 해고 그랬었는데 고용관계가 끝났네. 종료 신고. 하다 끝났다. 문장을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도 있다. 지체 없이 7일. 그리고 30일은 너무 엉뚱하고요. 그리고 얼마냐? 정말 열심히 생각하다 들어올 수 있다. 열흘. 열흘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갔다. 그리고 자, 그러면 열심히 생각하다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정말 집 나간 며느리도 비밀번호 바꿔버린다고 했으니까 열흘 만에는 들어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일. 그다음에 2 내에 맨날 숫자 바꾼다. 자, 2 내에 뭘 해야 된다? 신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체 없이라고 해도 꼭 맞을 것 같은데 나갔으니까 당장 신고하라고. 숨 넘어가겠네. 들어올 수도 있다고. 이것도 아니고 7일도 아닙니다. 30일은 너무 엉뚱한데 15일도 아니겠죠. 열흘. 우리 이전하고 똑같네요. 나갔다 신고도 열흘 만에, 열심히 정리하다가 여기도 열흘 만에 신고해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아까 보셨던 책임. 책임에서 이제 정리를 좀 잘하시면, 그리고 나머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무슨 업무상 번다 이런 것들은 너무 간단하니까, 그러니까 요 책임도 이제 자 가끔씩은 자주는 안 내는데 업무상 행위지 여기다 무슨 모든 행위, 여기 이건 맞는데 모든 행위 이건 X고개입니다. 자, 아예 너무 가혹해. 그리고 본다 하여튼 업무상이면 꼼짝 말아라. 본다 추정이 아니기 때문에 자 책임져 그러면 예 고슬밖에 못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추정은 번복도 된다 게입니다. 그렇게 뭐 쉽게 깨지니 절대로 안 깨진다 게입니다. 책임에서 이제 민사. 민사 책임인데, 이제 민사 책임이면 손해를 입혀는 안 내게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용인 이제 좀한 2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깨먹었습니다.
매수인 돈을 받아서, 매도인 돈을 뭐 받아서 막 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손해를 입혀놨네요. 그러면 손해배상해라. 이제 좀 옆에다 이제 써볼 건데, 손해배상해. 근데 이건 너무 쉬웠다는 게, 고용인 손해 입혀도 고용인한테 뭐 책임이 없다. 이거 너무 엉뚱했습니다. 시험 문제는 답을 주듯이 그랬는데, 아니요. 고용인이 왜 책임 없겠습니까? 뭐 주체무자인데, 그입니다. 근데 고용인의 행위는 개업의 행위로 보겠다라고 했으니까 네가 손에 깨먹었잖아. 이렇게 보니까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우리 개업이 또 책임을 또 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여기서 이제 2천만 원을 똑같이 깨먹은 걸로 아예 보겠다는 겁니다. 손에 입혔네. 당신이 입힌 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성질에서 이제 무과실, 아예 과실 없어도 책임단 좀 가혹합니다. 무과실. 우리가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고용인이 과실 있으면 책임지세요. 꼼짝 못합니다. 무과실 책임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연대. 부진정이라고도 뭐 쓰긴 쓰는데 부진정. 진정보다 더 무섭다는 점은 부진정 연대. 같이 똑같이 책임지세요. 순보는 오히려 개업한테 책임지세요. 보증설정 돼 있으니까 당신 또 재산이 있으니까 저기 종업원은 아예 그냥 탈탈 털어도 안 나오니까 책임지세요. 순보는 1번 타자. 아니면 둘 다 동시에 이것도 모두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연대 책임 묻고 그 다음에 돈만 받아내세요. 자, 구상권은 거의 안 물어봅니다. 구상권 행사까지도 가능하다. 지급을 해주고 나서 돈 내놔. 이거 청구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형사. 하다 요 형사 책임에서 아주 많이 해보겠다. 형사 책임. 둘을 나란히 벌하겠다. 라고 민사 책임은 하다 연대. 형사 책임은 양벌. 자, 먼저 우리 고용인 쪽에서 징역이나 벌금. 나중에 뭐 3학년에, 1학년에 뭐 내용들 다 배우실 겁니다. 징역이나 벌금에 해당되면 종업원은 징역 벌금 다 받고. 근데 우리 사장님한테도 우리가 행위하지 않는데 여기다가 징역 그러면 너무 가혹하니까요. 그냥 벌금만. 자, 이러니까 둘을 나란히 벌했네. 요게 양벌. 여기 이제 여기다 뭐 징역이라고 하면 너무 가혹할 거니까 징역은 아니고 게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우리 형사 책임에서는 양벌, 둘을 나란히 벌했다. 양벌 규정. 우리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책임 져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아까 보셨던 것처럼 예외가 있다. 상당한 주의를 했을 때입니다. 상당한. 근데 우리 시험 문제 또 너무 쉽게 상당한 주의를 해도 책임 있다. 차라리 죽으라고 하세요. 막 이럴 겁니다. 상당한 주의와 동시니까 그리고 관리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자, 문장 뭐 들어보면 이제 알 수가 있을 건데 게을리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는 벌금. 아까 그렇지 않다는 소리가 벌금 없다. 이렇게 벌금 내라고 했는데 벌금 없다. 그리고 또는 양벌 규정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나오죠. 만약에 벌금을 선고받으면 300만 원 이상 저기 결격사 11번째에 썼을 건데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종업원 때문에 받은 거니까 등록취소 너무 가혹하잖아요. 정말 법에서는 꼭 죽으라 소리를 안 합니다. 여기는 등록취소는 안 한다. 등록취소 안 하는데 아까 행정처분에서는 또 등록취소가 있었으니까 거기하고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등록취소 안 할게. 그냥 벌금만 내.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마지막으로 행정 책임. 뭐 정리해보면 그렇게 많이 복잡하진 않습니다. 행정 책임은 종업원 자리 대신 앉으세요. 라고 해서 종업원 대신해서 책임을 또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종업원이 금쟁이, 하지 말라는 금쟁이 막 지금 한 10개로 늘어났습니다. 막 투기를 조장하거나 아니면 중개보수를 막 초과해서 받거나 이중소소 꼭 오후 2시만 되면 밥 먹고 없어지네. 그러면 옆집에 가서 또 소소갈 수도 있을 겁니다. 정말 뒷공문이 한번 밟아봐야 됩니다. 신분업센터 뭐 사지 마시고. 자, 그럼 이제 여기도 이제 근데 종업원한테 등록처도 내리겠냐고 못 내립니다. 그럼 이 자리에 앉아. 그런 것 같습니다. 대위 그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업원 대신에 사장님이 정말 억울하게. 근데 여기서 이중소속은 절대적이다 보니까 3년 동안 영업 못합니다. 이건 정말 너무 가혹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론적으로는 안 그랬지 뭐 실무에 가서는 그런 적 거의 없습니다. 뭐 어디 뭐 옆집에 가서 그러고 있겠습니까? 사장님 있는데 하지 말라고. 얘도 이제 처벌 받으니까 하진 않아요, 사실은.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를 대신, 그러니까 대신 받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대위. 그냥 딱 한마디입니다. 대위. 우리 채권자 대입처럼 대위 책임을 행정상 책임은 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러면 형사 책임 벌금만 아주 예외가 엄청나게 많네 라고 정리를 해놓으시면 여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눠서 이렇게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언제, 그 다음에 책임 세 개 성격이 어떻게 되는지,
자, 여기서 우리 고용인에 대한 책임에서는 문제는 아주 까탈스럽게 안 내고 조금 많이 알려주는 쪽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우니까 알려주는 쪽으로 자주 내고 있습니다. 아, 그 정도만 해놓으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출문제 나왔던 거 한번 이제 보시면, 아, 저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30회, 그 다음에 29회 말고 28회 때 정말 괜찮은 문제가, 올해 이제 28회 때 문제가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 볼 수가 있습니다. 종문제 몇 가지만 딱 풀어보시면은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오니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똑같지는 않을 거니까 조심하시고, 오케이입니다. 먼저 고용인에 대한 책임인데, 여기서 이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먼저 첫 번째 1번에 업무상 나왔죠. 본다. 자, 저거 이제 속여서 두 군데 다 맞네요. 그러니까 길목이 좀 보이나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개보존의 업무상 행위는 맞잖아요. 모든 행위 아니고, 그를 고용했던 개업공사의 행위로 뭐한다? 본다. 아주 정확합니다. 업무상도 맞고 본다도 맞고. 그 다음에 2번을 잘 보일까요? 저기 14일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작년도 문제가 의외로 좀 아주 쉽게 그냥 너무 쉬울 정도로 숫자 그냥 안 헷갈리게 딱 바꿔놨습니다. 2주가 어디가 있어? 그입니다. 열심히 그랬구만. 그입니다. 답이 벌써 나와버렸고요. 볼까요? 개업공사는 중개보전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나갔다. 나갔다. 집 나간 며느리 비밀번호 바꾸니까 열심히 생각하다가 다시 들어온다. 머리 긁고 종료되면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이제 14일이 돼요. 14일 말고 열흘. 딱 이렇게 숫자, 맨날 우리 법령에서는 정말 숫자 바꾼다고 조심하시고 했었는데, 정말 바로 답이 나와서 3번, 4번 막 두 줄씩이나 되는데 안 읽어봐도 되겠네. 시간 아주 딱 절약했습니다. 그리고 5번 그냥 간단하네요. 전자문서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가능합니다. 지금 인터넷 시대예요. 라고 해서 정말 2번이 그냥 간단하게 14일 때문에 틀렸네. 라고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2번, 2번이 정말 아주 더 괜찮아 보이는데, 고용인 신고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또 전자문서 얘기 나왔죠. 한번 읽어볼까요? 소속 공인사에 대한 고용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그죠? 맞죠? 정말 그냥 답이 그냥 바로 나와버렸습니다. 맞다. 그입니다. 그리고 근데 2번에 볼까요? 근데 여기서는 저 중개보존을 봐야 됩니다. 너무 황당해요. 저 보존이 자격증 있나? 그입니다. 중개보존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을. 근데 여기서 이제 쭉 오다가 저기 중개보존을 제대로 안 보고 있으면은 그래, 확인해. 확인 요청해. 이러면서 이제 뒤통수 맞을 겁니다. 중개보존이 무슨 자격증이 있어? 소속이지. 그입니다.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 났습니다. 제 자격증 없어. 그러니까 커피 타고 청소 만다고 했잖아요. 등록관청은. 그러니까 물어보는 건 맞기는 맞아요. 근데 무슨 중개보존인데 자격증 어디가 있다고? 자, 등록관청은 시도지사한테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된다. 중개보존에 뭔 자격증이 있습니까? 너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실까요? 요것은 이제 저 끝에 가면 이제 나오긴 할 건데, 중개보존은, 근데 중개보존이 무슨 실무교육인가?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나왔습니다. 1년도 이상하고. 먼저, 중개보존은 고용신고 이전, 1년 이내, 1년 이내는 맞는데, 옆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실무 말고, 직무, 직무. 소속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 이런 사람들이 실무교육 받아요. 그것도 너무 말이 안 됩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볼까요? 여기서 또 이상하죠. 정말 여기 30일 나왔네요. 30일. 개업공사는 소속 공인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 나갔다. 입니다. 나갔다. 머리 긁고 들어온다. 종료된 때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이제 또 30일이라고 왕따한 소리 났죠. 저기 작년도 문제도 2번 14일이라고 왕따한 소리 하더니 이제 30일 더 엉뚱했네. 그러니까 이미 답은 나왔지. 입니다. 열흘 그래야 됩니다. 여기도 이제 금방 4번도 표가 났고요. 그 다음 이제 5번, 외국인은 소속 공인주사로, 그 다음에 고용신고 하면은, 근데 뭐 공인주사 자격을 증명? 그럼 자격증 갖다가 내라는 소리인가? 그의 공인주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를 해야 된다. 아니다. 아까 요청한다고 했잖아요. 저 2번처럼, 야, 우리 소속이면 정말 맞습니다. 근데 2번처럼 시도지사한테 자격 확인을 요청. 하는 거지 서류를 내지는 않습니다.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수리공입니다. 답은 바로 1번. 자, 1번에서 이제 편하게 봤고 나머지는 쭉 간단하게 대강 봤으면 바로 답을 찾고 금방 갔을 거고, 괜히 그냥 1번 답 골라놓고 고민하다가 세월만 다 나중에 흘러가면은 안 되고 그입니다. 그다음에 옆에 이제 중개사무소도 조금 우리 법인의 분사무소가 너무 중요하니까 이번 시간에나 뭐 분사무소까지 하게 되면 요 두 개는 무조건 나옵니다. 나 먼저 근데 107페이지는 그냥 간단합니다. 한 사람 앞에 한개 사무소. 사무소는 반드시 한 개만입니다. 요 한 개.
두 개는 절대 안 된다. 많이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나 먼저 등록관청 관할지역 안에 사무소를 두는데 몇 개라고요? 한 개. 그 한 개에다가 꼭 동그라미 쓰고 뭐 두 개도 가능하다. 아니면 허가를 받으면 임시 중개 시설물도 가능하다. 그런 소리 자체가 없습니다.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한 개. 그냥 한 개만 둬라. 게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 내용들은 뭐 자세 복권 아니고,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1번에 제목 나오죠. 임시, 이제 파라솔 떴다방입니다. 임시, 중개, 시설물도 설치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아예 어떤 경우도 예외가 절대 없습니다. 설치해서는 안 된다. 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번도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하여튼 뭐 법원 뼈대만 정하니까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자, 등록 기준이 어디가 있게? 가끔씩은 물어볼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분사무소 이제 뒤쪽에서 나올 건데, 근데 분사무소가 있다 보니까 법인은 두 개 이상도 가능하다. 근데 아무 소리 안 했을 때는 한 개만 가능하다라고 보시고요. 근데 법인 회사 형태라는 법인이라고 하게 되면 주된 사무소 제외하고 나서는 시군구마다 하나씩은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 이제 뒤에 나온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제재는 저기 뒤에서도 이제 한꺼번에 볼 건데, 자, 먼저 사무소가 두 개면 절대적인 등록 취소는 아니고요.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형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년이나 징역이나 1,000만 원이나 벌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3학년은 아니고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뒤로 넘겨보실까, 이제 분사무소. 근데 여기 이제 분사무소가, 분사무소는 설명을 조금 먼저 들어보는 게 훨씬 더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시간 정말 저거 한 문제 반드시 나오고, 분사무소도 여기도 반드시 나오고, 그 정도로 이제 중요한 게 분사무소. 그러니까 총 다해서 한 6개 정도 나올 정도로 상당히 좀 많이 나옵니다. 분사무소. 이제 주된 사무소 떨어져 나온 사무소가 분사무소다. 그입니다. 항상 우리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먼저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저기 서울 종로구. 이렇게 서울의 이제 종로구에 주된 사무소. 이렇게 주사무소가 있습니다. 자, 주된 사무소는 뭐 주사무소나 같은 소리인데, 근데 꼭 주된 사무소에는 거기 대표자가 있습니다. 대표자. 근데 우리 앞에서 봤네요.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라고 해서 이제 우리 등록신청할 때도 많이 봤을 겁니다. 이렇게 주된 사무소가 있는데, 그리고 우리 법에서는 또 주된 사무소를 저기 서식은 또 본사,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본사라고 해놓을 정도죠. 뭐 본사지사. 그 의미하고 비슷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냥 아무 데나 그냥 한번 정리해 볼 건데, 저기 인천에, 우리 인천에 계양구가 있습니다. 인천에 계양구. 뭐 3기 신도시 뭐 하면서 그냥 난리가 좀 났었던 계양구입니다. 인천광역시. 부산보다는 조금 인구가 좀 적긴 해도 인천도 좀 집값이 좀 약간 낮은 저평가됐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도로 봤을 때 좀 구석댁이 있으니까 조금 좀 싸게 좀 돼 있고 계입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나중에 공부 끝나도 이제 그런 것들은 잘 정리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계양구 쪽에 분사무소. 그럼 주된 사무소에서 떨어져 나온 사무소, 분사무소. 근데 분사무소는 여기다가 또 대표자, 꼭 우리 같이 쓰는 것도 아주 싫어합니다. 아니요, 여기 책임자 그럽니다. 여기는 책임자, 뭐 여기다 지사라고는 아닌데 의미는 비슷할 겁니다. 책임자를 바로 어디다가 분사무소에 둘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여튼 어떤 경우도 종로구에는 주된 사무소가 이미 있으니까 아까 한 개, 그 의미가 바로 여기다 또 둘 수는 없다는 겁니다. 주된 사무소 제외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시군구마다 하나를, 그리고 시군구마다니까 바로 서울에서는 25개 구가 있으니까 종로 빼면 뭐 은평이 될거 관악이 될거 양천구가 될거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노원구가 될거 도봉구가 될거 하여튼 종로구만 빼라고 합니다. 여기만 제외하고 나서 시군구 별로 한계선은 얼마든지 둘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주된 사무소에다가 신고할까요? 아니면 분사무소에다가 신고할까요? 보통은 있는 곳, 있는 곳이니까 분사무소가 맞을 겁니다. 자, 그럼 시험 문제가 안 나왔을 겁니다. 아주 이상하니까 맨날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주된 사무소. 자, 신고를 엉뚱하게 주된 사무소에다가, 그럼 인천은 모르겠네. 맞습니다. 그러면 신고를 받게 되면 분사무소 설치 예정 지역에다가, 여기다 써볼 겁니다. 3번에다가 그 예정 지역에다가 분사무소 설치했다고 통보하고, 그 다음에 그 심사 같은 것은 여기 이제 가까운 쪽에서 할 거고, 그입니다. 또 행정처분은 주된 사무소 갈 거고, 막 그렇게 막 복잡하게 안 되니까 어디다가 신고할 건데, 거기에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등록 신청할 때는 보증 설정을 안 했는데요. 근데 분사무소 신고할 때는 보증 설정을 또 해요. 그러니까 출제 1순위, 2순위 다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안 나오면 뭐 주된 사무소 포함한,
그리고 시도별로 이렇게도 내본 적이 있었으니까 아니요. 주된 사무소 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제외하고 한 개 위반하면 등록 주소에다가 아까 형벌 1학년을 봐도 받는다고 했는데 어디 포함하겠냐고. 그리고 시도별로 아니요. 시공구별로입니다. 여기다가도 더 들 수 있는데 그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항상 분사무소는 어디다가 신고할까요? 그입니다. 여기서 이제 분사무소가 오래 맞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입니다. 두고자 하는 분사무소 말고 그리고 두려는 지역 저 앞쪽에서는 두려는 지역 그랬습니다. 네, 두려는 지역 말고 여기입니다. 두려는 지역 말고 어디? 주된 사무소 완전 따로 급합니다. 여기는 주사무소 뭐 주된이라고 해도 괜찮고 주사무소 등록관청에다가 그입니다. 그럼 정말 심하면 제주도에 주된 분사무소 설치 안에 그럼 서울에 와야 됩니다. 비행기를 타고 그입니다. 자, 이 정도로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자 그러면 아예 뭐 신경 안 쓰죠. 여기다가 신고하니까 그러면 어디 저기 대전이 될건 부산이 될건 그다음에 광주가 될건 하여튼 어느 지역이 될건 간에 그다음에 여기도 여러 개 구가 있을 건데 다 모두 다 어디 다 주된 사무소로 다 모여라. 자 분사무소가 하다 전국에 100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공군 한 200개도 넘어가니까 다 어디다가 주된 사무소. 자, 아주 그냥 관리를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안중에도 없고 귀찮아 죽겠는데 주된 사무소 가야 되네. 꼭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된 사무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출 서류가 또 이상해. 등록 신청할 때는 보증 관련 서류 없더니 나 이제 보증 관련 서류도 이제 다음 주 정도에 배우게 됩니다. 제출 서류. 자, 먼저 첫 번째 책임자 보고 교육 받으셨습니까? 여기서도 대표자 보고 임원 보고 사원 보고 실무 교육 받았습니까? 그때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교육 받았냐? 사고 쳐놓고 배들이 되니까 배질 일이 생기니까 안 된다. 요 소리 합니다. 그리고 책임자한테 여기다 직무 교육도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요. 책임자의 실무 교육. 여긴 실무 교육입니다. 실무 앞으로 할 거잖아. 그입니다. 실무 교육. 그리고 받았다는 수료. 이수도 괜찮고 수료 확인증. 그리고 가끔씩 또 원본 사본까지 아주 끝까지 귀찮게 하네요. 여기는 4번. 복사본. 벽에다 안 걸어놓는다고 하더라도 뭐로 원본 내냐고 합니다. 그냥 원본을 갖고 있어. 그런 것 같습니다. 또 나중에 낼 수도 있잖아. 그 소리입니다. 두 번째, 여기가 이제 출제 1순위는 여기지만 여기는 출제는 정말 1순위입니다. 그리고 출제 2순위는 또 여기 있네. 꼭 우리 이제 출제하시는 분들이 요거 아나. 그리고 요거 이제 지나가서 맞게 되면 요거 가지고 장난하네. 보증 관련 서류 없네. 그럴 겁니다. 아니요. 여기는 보증 관련 서류를. 그러니까 여기 통보도 안 합니다. 한꺼번에 가져와. 그런 것 같습니다. 주된 사무소가 좀 귀찮았는데 여기는 그냥 가져와. 그런 것 같습니다. 보증 관련. 그리고 서류. 나중에 사고 쳤을 때 보증보험 등에 가입해서 거기서 최소한 1억 정도 내주려고 합니다. 주된 사무소는 2억. 금액은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보증 관련 서류를 최소한 1억 원 가입해서 뭐 공탁은 이제 아예 현금을 맡겨놨는데 그거 없어도 되니까 하여튼 일부만 내면 금액 한 10만 원 돈만 내면 충분히 보증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서류 내라. 여기 바로 등록 신청할 때는 없었는데 등록 신청 때는 정말 안 냈습니다. 등록 신청 때는 제출 안 했는데 제출 안 했는데 언제는 낸다? 바로 분사무소 신고 때는 냈었다. 여기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자, 세 번째가 분사무소. 자, 분사무소 확보 서류입니다. 분사무소 얻었냐? 사무소 가지고 등록 신청하니까 분사무소도 사무소 얻었냐고. 정말 사무소 없이는 영업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사무소 확보 서류. 자, 그럼 이제 내용 똑같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돼야 돼. 많이 물어봤었고요. 그리고 사용검사 등을 받으면 기재되지 않아도 괜찮다. 기재가 지연되면 지연되는 사유 적어내면 된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네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안내 그입니다. 하다 외국인 될건 누가 될건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유조해 오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 제출은 안 한다. 제출 정말 안 하잖아요 그입니다. 교육 받았니? 그리고 사고 치고 배들이 되니까 보증 설정했니? 사무소는 얻었니? 이렇게 딱 필요합니다. 현실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여기서 이제 처리 절차인데 뭐 처리 절차는 가끔씩 요즘은 이제 여기까지도 약간씩 언급하는데 자 먼저 주사무소가 신고를 받았네요. 주된 사무소가 그러면 있는 곳은 아예 모르네요. 아예 그냥 기한구청 가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주된 사무소에서 신고를 받아 놓으니까 따로 급하고 엉뚱한 쪽에서 신고를 받으니까 여기는 몰라 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언제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얘기입니다. 자, 분사무소. 우리 법에도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분사무소 설치 예정 지역. 그럼 저기 계양국 언니 설치 예정 지역에. 자, 그리고 등록관청에다 알려줘야 됩니다. 등록관청. 뭐 국가가 알아서 하겠지만은 등록관청에 여기는 지체 없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체 없이 알려줘야 되고요. 꾸물거리지 말고 국가는 거의 안 꾸물거립니다. 여기다가 칠을 걸으면 안 되고 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통보. 여기도 얘가 안 내봤지만 송부는 아닙니다. 뭐 서류를 싸다가 보낸다는 게 아니라 알려라 계입니다. 분사무소 인천에 설치했다는 거 알려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 라고 해서 간단하게 통보만 이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알라고 계입니다. 알라고. 그래야지 신고를 여기서 안 받아놓으니까 분사무소가 몰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제출 서류 같은 경우에 처리기간 거의 안 물어보는데 처리기간 여기 이제 7일입니다. 처리기간. 뭐 여기 이제 7일인데 7일 동안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하여튼 처리될 수 있는 것은 심사 들어가니까 교육금 받았나 책임자가 결교사연 없나 보증 관련 서류 제대로 있나 사무소는 근린생활시설 얻었나 이런 것들은 모두 하여튼 조회하고 확인하니까 처리기간은 일주일 걸린다. 그럼 저기 보통 우리 주된 사무소 등록 신청할 때도 일주일하고 똑같네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여튼 어디다가 그리고 보증 관련 서류가 있어 없어 여기가 정말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주된 사무소로 포함을 하냐고 제외를 하냐고 그 다음에 주된 사무소 제외하면 시도냐고 시군구냐고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안 틀리고 좀 자주 나오는데 요 정도면 완벽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만 한번 마무리 한번 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만 좀 해보시고 자, 분사무소 설치 거기 포함인가 제외인가 벌써 나왔죠. 요놈도 가끔씩은 나옵니다. 자, 먼저 주된 사무소에는 이미 시공구에 거기에 사무소가 있으니까 어찌해야 된다고요? 제외 이걸 치사하게 포함한 그럼 두 개 됐다 겨뤄서 가야 되겠다 그럴 겁니다. 한 개소만 이제 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처리기간 심사 때문에 그렇네요. 7일 정도 걸리니까 심사 들어가. 요 생각 해놓으시면 이유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 이제 우리 처리 절차에다가 요것도 저희 시군구청에서 비슷하게 아주 잘 만들어놨습니다. 먼저 신고필증을 주는 게 바로 7일 심사 들어가니까. 그리고 지체 없이 분사무소에다가 알려서 정말 여기는 주된 사무소가 신고를 받아놓으니까 분사무소 몰라라고 해서 통보를 지체 없이 하게 돼 있습니다. 요거 박스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자 자격인데 반드시 누구라고요? 공인중개사. 뭐 책임자를 공인중개사 아니라도 가능하다? 아니다. 무조건 공인중개사 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법률은 이제 필요 없을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분사무소 구성은 한 명이라도 괜찮습니다. 뭐 반드시 뭐 소속을 둬야 된다? 아니다. 나 홀로 책임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다 책임은 주된 사무소. 하다 원칙적으로 주된 사무소에 간다. 그리고 별도로 분사무소별로 처분도 할 수가 있고, 그다음 오른쪽에 이제 실무교육 받았냐, 자, 무슨 교육인지 꼭 명칭을 자꾸 바꾸니까 책임자는 실무교육. 자, 두 군데 이렇게 나란히 굵게 써놨습니다. 1년 이내에. 그 다음 이제 자, 여기서 네 번째가 이제 설치시는 거 어디다가, 그 다음에 서류가 보증 관련 서류 니은번. 요놈들이 또 이제 출제 한 2순위로 많이 나온다. 아주 제가 질비하게 나왔잖아요. 자, 먼저 책임자는 무슨 교육 받으셨습니까? 실무. 이걸 또 직무교육 한번 내본 적이 있었고, 그입니다. 자격증은 안 낸다. 그 자격 확인은 요청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격증 위조해 오더라. 그 소리입니다. 보증 관련 서류 먼저 내고. 자, 니은번에 이제 보증 관련 서류 정말 됩니다. 사무소 확보 서류 내고. 자격증은 안 내고. 그 다음에 그 아래 이제 박스에다 정리해 놨습니다. 먼저 설치 신고 전에 먼저. 그리고 주된 사무소에다가 먼저 신고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보시는 것처럼 보증 관련 서류가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책임자는 실무교육 꼭 받아야 되고 4일 동안 빡세게 여깁니다. 그리고 사무소 얻었냐 내용들은 앞에 하고 똑같다. 자,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한번 또 넘겨보시고요. 그럼 이제 110페이지에서 신고필증 교부 먼저 설치 신고 받은 등록관청이면 주된 사무소 그쪽에서 이제 신고필증 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저렇게 지체 없이 분사무소 설치 예정지 모르니까 알려준다. 이런 문장은 요즘 안 틀리고 자꾸 나옵니다. 엉뚱하게 주된 사무소가 받아놓으니까 우리 법전에도 알려줘라. 지체 없이 꾸물거리지 말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스스로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등록신청 때가 될건 분사무소가 될건 나중에 여섯 개도 나올 건데 꼭 수수료 들어가. 금액은 안 물어봐.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신고필증 잃어버리면 이제 거의 안 되는 쪽이고요. 분실후에서는 재기업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기재상 변경이네. 대표자 성명이 바뀌었네. 주민번호가 바뀌었네. 상호가 바뀌었네. 여기는 반드시 재기업 신청 하여야 한다. 그럼 2번. 2번은 업무정지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1번 같으면 그냥 과태료 없으니까 그 정도 뭐 심하게 거의 안 물어봤으니까 위에만 잘 정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아래쪽에 서류가 약간 다르다고 얘기입니다. 자, 먼저 자, 주된 사무소는 자, 2번에 보시는 것처럼 여권용 사진이 나오죠. 그런데 분사무소는 본증 관련 서류가 나오죠. 자, 등록 신청 때는 없지만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번에 그 구비서류에서 여권용 사진, 주된 사무소, 등록증에 붙일 사진, 그 다음에 본증 관련 서류 없지만은 분사무소는 있네. 2번 번호에다가 꼭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좀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아까 계속 봤고요. 게임입니다. 그 다음 둘 다 수수료 내고, 그 다음에 7일 정도 처리, 심사 들어가니까 여기는 처리 기간이 일주일 정도 걸린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다가 한번 조례 이런 거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정리 좀 해봤습니다. 뭐 수수료 어디 조례냐 이런 것들 잘 안 내긴 할 건데 한번 잘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쭉 한번 봐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문제가 이제 뭐 반드시 하나가 나오니까 자 그러면 자 뒤쪽 이렇게 분사무소 자 분사무소 이렇게 서식 한번 신고서 자 서식 한번 저기 7일 정도 걸린다는 거 서식 한번 봐주시고요. 근데 정말 생소하게 우리 분사무소가 분사무소 신고서 내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서 상당히 좀 그것도 최근인데 아주 여기는 혼란스럽긴 했었습니다. 근데 답은 아주 쉽게 보였습니다. 자 먼저 신고인이 누군지 얘기입니다. 요즘 자꾸 소식을 자꾸 물어봅니다. 작년에는 또 휴업에서 약간 유사하게 응용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주된 사무소인데 본사가 어디냐 거기다 신고하니까 나 분사무소는 어디가 있어 좀 더 통보하니까 알려줄 필요가 있잖아 얘기입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이제 누가 신고를 하는지 서류가 뭔지 이런 게 이제 들어가죠. 그럼 이제 오른쪽에 한번 문장 보실까요? 근데 분사무소 한번 28대 나왔던 거 바로 이제 113페이지 제일 꼭대기입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에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아닌 것은 나 먼저 본사 명칭 있었죠. 저기 본사 있고 명칭 있네요. 주된 사무소 이름이 뭐요? 뭐 부동산 114요? 그런 소리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본사 소재지는 당연히 물어보겠죠. 서울에 그쪽에다 이제 뭐 신고할 거니까 자 본사의 소재지 그다음에 본사의 등록번호도 알려줘야 되겠죠. 거기 뭐 등록번호 당연히 나오겠잖아요. 근데 난 4번 한번 잘까요. 근데 분사무소 왜 설치하냐고. 근데 설치 사유는 물어볼까요. 이거 뭐 너무 말이 안 되죠. 무슨 설치 사유? 설치 사유는 안 물어봐요. 그입니다. 하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씁니다. 근데 책임자는 자격증 있냐고. 그럼 어느 시도지사가 좋냐고 내가 물어볼 거라고. 그래서 이제 주된 사무소 신고를 받으니까 자격 확인 거기 때문에 5번이 약간 헷갈렸을 건데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 시도 서울인지 세종시인지 대전인지 어디서 발급 받았냐고 얘기입니다. 보통 거기서 신청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물어볼 거니까 알려줘. 5번은 필요합니다. 네, 4번 무슨 설치 사유가 왜 필요하겠어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이 정도 보고 이제 다음 시간에 공동사무소 그다음에 이제 뒤쪽에 있는 사무소 이전 신고까지 갈 건데 이전은 무조건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여기까지 한번 이제 할 수 있으면 휴업까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정리를 더 해보겠습니다.